곧한 40분 뒤에, 40분 뒤에 9시부터 이제 서버가 열릴 텐데, 그 전에 패치노트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3월 24일자 패치노트고요. 이제 쟁이, 이제 길드 전쟁이 선포가 추가돼요. 선포하기는 최대 한 길드에게만 되고, 선포 받기는 여러 길드한테 동시 다굴이 되고, 최대 10길드까지 선포를 받을 수 있고요. 전쟁 선포하기 자금은 300만 원화. 그러니까 300만 은화를 넣어야지, 길드 자금 300만 은화를 넣어야지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요. 선포 후 24시간 지나고 유지 비용이 100만 은화, 그다음에 소모 100만 은화 소모 24시간 지나고, 그 24시간마다 50만 은화씩 돈이, 그냥 무작정,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길드한테 전쟁 선포할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뭐 채널과 존이 같아야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적 길드와 접속해 있는 채널과 존이 같아야지만, 아무리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장소라도 채널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샤카투 상점, 전설 장신구하고 유물이 교환이 이제 가능해요. 샤카투 상점, 그러니까 갬블 상점에서 가능하고요. 같은 전설로 같은 착용 부위, 그러니까 목걸이는 목걸이끼리만 변화되고, 반지는 반지끼리, 팔찌는 팔찌끼리, 각각 다른 종류, 그러니까 다른 종류로 교환이 가능하고요. 같은 부위 다른 종류. 샤카투의 교환 증서가 있어야지 교환을 가능한데, 증서는 전투의 흔적 및 폴로 획득. 전투의 흔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강화할 때, 이제 그 강화 복구를 했을 때 추가로 그 강화 복구 퍼센트를 올려주는 그 아이템인데, 대부분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예, 펄수로 아니면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참고에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정 강원석 자동 합성 기능 추가. 드디어 이제 수정을 일일이 클릭해서 합성했었는데, 이제 선택한 등급까지 합성 비용 지원에 자원을 들이지 않고 자동으로 합성해주는 기능이 들어오고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면지에 건설할 수 있는 추출소가 추가됩니다. 추출소는 이제 예로 들어가지고 이직강 이런 거. 강화를 20강 했는데, 내가 신화로 업데이트해가지고, 아이템을 업데이트해서가지고, 기존에 쓰던 아이템을 경매장에 내놓고 팔려고 하지만, 강화가 20강이나 돼 있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런 계륵 같은 아이템을 일정 부분 은화를 소모해가지고, 블랙스톤으로 환불한다고 하시면 돼요. 그 환불할 때, 그 강화된 아이템은 사라지고요. 당연히. 블랙스톤으로, 일정 부분 블랙스톤으로 환불되는데, 그 효율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네, 영지 건축물 중 영지 상징물이 추가됩니다. 이제 새로운 영지 내에서 건설할 수 있는 건물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일일 버프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활력의 석상, 행동력을 50 즉시 회복, 가문당 일일 1회만 사용할 수 있고요. 일일 1회 24시간 내에 한 번만. 전장의 석상, 2시간 동안 전투 경험치 10% 증가. 장인의 석상, 2시간 동안 생활 경험치 10% 증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전투 경험치보다는 행동력이나, 그 다음에 생활 경험치 10% 증가, 요 쪽이 좀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활 경험치는 숙련 5까지는 가급적 올리는 게 좋기 때문에. 근데 숙련 5까지 올리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전투 경험치는 뭐 패스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 광원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전투 경험치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행동력이나 생활 경험치, 요쪽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투력은 이제 전투력 티어에 관련돼서, 전투력 1, 2, 3 티어 캐릭터에게 거점점 전쟁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프가 추가됩니다. 1티어는 이제 공격 속도하고 이동 속도를 이제 특정 퍼센트만큼 올려주고요. 3티어하고 2티어하고 1티어끼리의 그 퍼센트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기술 레벨의 총합이 10단위가 될 때마다 캐릭터의 스탯이 일정 부분 이제 상승합니다. 이제 모든 기술을 레벨업해야 하는 의미가 더욱 강화되죠. 스킬 레벨 총합일 거예요, 아마. 대부분 지금 25에서 27 사이로 스킬이 되어 있을 건데, 그거 스킬이 대충 한 10개 넘어가니까 270 정도니까 10단위 27이겠죠. 대충 공격력, 방어력 27, 한 54? 54 정도 아마. 높은, 이제, 기술 랩이 높으신 분들은 한54 정도의, 추가적인 공격력, 방어력, 공방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펄 상점, 신규로 추가되는 펄 상점, 가문당 1회 구매. 가격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48, 468. 그 다음에 희귀 등급의 무작위 계열 헤르셀 유물.
유물, 희귀 등급 유물 등장하고요. 이건 아마 지금 파는 것 같이 5,500원? 비싸봐야 5,500원? 아니면 11,000원 정도? 무과금 유저라도 요거 하나 정도는 이제 가문당 1회 구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혜택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요거 하나 정도는 사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도 5,500원짜리 이번에 나왔는 거 샀었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스톤 상자, 요거는 이제 과금 유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키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우려가 조금 드는 게 전투교본 상자? 점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캐시템으로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캐시템으로 파는 아이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추가되는데, 자경도 전투교본 상자, 공격력 증가 교본 스킬북이에요, 스킬북. 스킬북인데, 요거 11만원짜리, 뭐, 이게 11만원이라고 하더라고, 최해상급이. 가문당 7회 구매 가능, 11만원. 대충 공격력 증가 30개면, 대충, 랩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30개면 보여도 10 이상의 공격력 증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핵과금 유저를 위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같은 이제 중소규모 과금 유저는 이게 가성비가 맞지가 않죠? 예, 교본 30개 11만원이라고 하는데, 11만원에 이제 공격력 증가 11에서 20 정도 사이는, 조금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펄 사는 이제, 펄을 질러가지고, 운하로 바꾼 다음에, 뭐, 아이템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이템 등급을 올리거나, 그쪽이 좀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핵가금 유저를 위한 캐시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반려동물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새로운 반려동물 서런 늑대개와 준하이드 고양이를 만나볼 수 있고요. 고양이는 근데 기존에 있던 거랑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늑대개는 확실히 모양이 이뻐요. 그 다음 새로운 이벤트 등장 이번에 이제 그 패치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정 강원서울 합성어의 보상지급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패치 노트는 핵세마리. 소위 말하는 지금 칼페온, 이제 우리 지역의 마지막 컨텐츠로 알고 있는 핵세마리의 몬스터 밀집도랑 체력을 재조정해가지고 사냥터를 좀 더 분산시켰습니다. 그래서 핵세마리 제가 서버 열리자마자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핵세마리 몸 밀집도라 이런 걸 조정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제 칼페온 신전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핵세마리를 너프시키면서 밀집도를 늘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려동물의 세대별 만복도 최대량이 증가하고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한 세대를 반려동물의 세대를 올릴수록 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복도를 2배 가까이, 4세대는 435에서 835까지 2배 가까이 올려가지고 자동사냥을 돌렸을 때 그 패시 아이템을 자동으로 물어오는 그 시간을 늘려줬어요. 그래가지고 패스를 3대로 올리는 게 이제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패스 3대 올리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신화 등급의 투구, 장갑, 신발, 갑옷이랑 무기하고 보조무기는 제외하고 신화 등급의 투구, 장갑, 신발의 방어력을 6씩 상승하여가지고, 이제 확실히 전설하고 신화하고의 그 차이점을 좀 더 크게 벌려놔가지고, 가장 인기라고 할 수 있는 전설 등급의 그루닐 시리즈가 약간 이제 그 위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여전히 그루닐 쓰실 분들은 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PVP 말고는 뭐 방어력의 그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어느 정도 스펙이 되면 뭐 피가 거의 안 따르기 때문에 PVP 할 때는 이 방어력 옵션이 정말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사냥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루닐 쓰실 분들은 그루닐 쓰셔도 무방할 거예요. 하지만 PVP를 좋아하시고 점령전이나 영지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이제 전 무조건 신화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고대니 미궁, 사람들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귀찮아서 돌지 않았던 고대니 미궁이 상향됩니다. 웨이브가 7웨이브까지가 있었는데 4회로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좀 짜증나는 이제 돌진 공격 있잖아요. 그 보스, 우두머리 보스의 돌진 공격 확률을, 횟수를 줄여주었고 고대니 미궁에 이제 유물 파편 보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유물 파편을 가지고 유물을 만들 수 있어요, 유물. 이제 예전에 그 패치를 예정했던 패치 중에 하나가 유물이 이제 펄이나 은화로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거를 특수한 아이템으로 만든 걸로 교환하려고 했는데 그 특수한 아이템은 유물 파편이고 그 유물 파편은 고대인의 위궁에서 드랍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고대인이 미국에서 드랍되는 이제 아이템을 대폭 상향시켰어요. 이 경험치 부분은 이제 제외하고 금주화부터 벌써 거의 두 배 가까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토벌만 무작정 도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미국을 무작정 도는 게 좀 더 이득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이제 금주화를 얻겠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지금 토벌 가격은 각 시세가 각 서버마다 대충 4만원 한 장에 3장이 들어가고 12만원 정도 하고 얻을 수 있는 이제 그 금주화 개수는 15에서 17이지만 이거는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이제 6단계를 제외하고 5단계로 가는 게 편하겠죠. 6단계 너무 어려우니까 5단계 기준으로 그 지금 현재 최저가죠. 15,000원. 10개가 이제 고대인 미군 파 고대인 미군 입장석이 10개니까 15만 원에 이제 은화가 들어가지만 파편 개수는 이제 토벌보다 훨씬 많은 25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은화. 은화도 44,000원. 15만 원 드려도 일단 은화로 44,000원 돌려받기 때문에 11만 원 은화로 이제 손발에서 고대인의 금주가 25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패치가 끝나자마자 고대인의 그 미궁의 그 입장권은 아마 사재기가 들어갈 거예요. 저도 지금 은하가 한 600만 정도 있는데 아마 전부 600만 전부 다 질러가지고 사재기 할 예정입니다. 어차피 유물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거는 아 맞다 반복을 해 보상 있잖아요. 응축된 검은 기운에서 그러니까 그 던전 반복 퀘스트에서 무작위 랜덤 블랙스톤에서 무기 블랙스톤 앤드 방어구 블랙스톤으로 변경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응축된 검은 기운을 주면서 무기하고 방어구를 동시에 주느냐 이게 애매하게 적혀있는데 이거는 이제 패치되고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무기 블랙스톤 방어구 요거 두 개만 주는 걸로 바뀌었냐. 확실히 응축된 검은 기운이 확실히 더 이득이거든요. 흑정령 레버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비 공방에서 극전설 장비 제작 추가 가능했고 현재로서는 이제 방어구 같은 경우는 도바르트 시리즈밖에 제작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제 장비 공방에서 극전설 장비 제작을 추가하기 때문에 영지하고 생활 컨텐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좋아할 만한 직접 제작해서 아이템을 낄 수 있을 장비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생활 컨텐츠를 즐기지 않아도 영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재료들의 가격이 상향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냥 시 이제 사냥하면서 영지를 돌려놓으면 영지민들을 돌려놓으면 추가적으로 은화 벌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맞다 납품 이제 무역이죠. 무역 컨텐츠가 갱신 주기가 24시간에서 18시간으로 변경됐고요. 행동력을 특정 행동력을 사용하면 납품 상점이 1위 최대 5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행동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역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돼가지고 메리트가 없었는데 5회까지 갱신되면 요거 5회를 하루에 이제 그 만족을 시키면 돈이 대충 얼마지? 30만 5,30 한 100만 원 정도? 하루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행동력을 은하 주고 사지 않을 경우. 은하를 주고 이제 행동력 회복제를 사서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꽤 많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납품 상점에 납품하는 특정 물품 두 가지는 던전에서 먹을 수 있지만 세 가지는 영지에서 제작을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요거 귀찮더라도 이 납품을 5회 하루 최대 5회까지 갱신하셔가지고 납품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만한 이제 중요 패치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일단 9시부터 뵙겠습니다.